훈수 두고 싶다. 안녕하세요. 훈수 두고 싶다의 효식스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12월이 왔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 망할 바이러스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 위즈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아이즈원 컴백! 네, 12월 7일 날 우리 아이즈원이 네 번째 미니앨범 원일러 액트4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은 파노라마.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나온 앨범들의 킬링 파트가 생각나게 됩니다. 보다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혹시 저번에 올린 영상 보셨나요? 저번 영상 때 게임과 덕질을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덕질아 아이돌은 아이즈원, 플레이할 게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 게임은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퀘스트 또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임도 아니고 자유롭게 곤충도 잡고 낚시도 하고 집도 꾸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힐링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 각자 개성에 맞게 섬을 꾸미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젤다 섬도 있고 포켓몬 섬도 있고 조선시대 배경 섬도 있고 미국 섬도 있고요. 아, 최근에는 닌텐도 본사에서 닌텐도 섬을 발표했었죠? 이렇게 각자 개성 있는 컨셉으로 자기 섬을 센스 있게 꾸민 섬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저렇게 노멀하지 않고 엄청 엄청 스페셜하게 꾸며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그건 바로 아이즈랜드. 아이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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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즈원 컨셉으로 이 섬을 꾸미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했다시피 게임도 하고 덕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섬 꾸미기가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바입니다. 제가 애초에 동물의 숲을 시작할 때 지은 섬 이름이 정말 아포도인데요. 이 이름은 지금부터 채원이 얘기 안 보면 정말 아포도 정말 아포도 에서 따왔습니다. 섬 이름이랑 섬 깃발 등등 이렇게 나름 아이즈원이랑 연관되게 꾸며왔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아이즈원이랑 관련된 모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즈원을 덕질 좀 할 겸 진심으로 저를 위한, 위즈원을 위한, 그리고 아이즈원을 위한 환상의 아이즈랜드, 아이즈원 컨셉으로 꾸미는 프로젝트 위즈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게임의 플레이, 리뷰, 그리고 소식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 대한 코멘트나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했다시피 그 바이러스가 2.5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손 깨끗이 씻고 불필요한 외출은 웬만하면 삼가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외출은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훈수도고 싶다의 프로젝트 위즈원 다음 컨텐츠는 이겁니다.